안녕하세요. 2019년 워시핑 철치, 삶으로 예배하는 교회 세미안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도. 안녕하세요.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학 목사입니다. 향수 예배가 드디어 3월 20일 시작합니다. 이번 향수 예배는 예배 후에 우리 선택 강의가 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라는 성경 공부인데요. 학습자와 또 인도자가 함께 소통하고 말씀에 젖어드는 아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삶과 육아에 지친 우리 여성 여러분들 함께 이 강의에 동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커피 브레이크. 커피 한잔 하실래요?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권사 헌신 예배가 3월 22일 저녁 7시 금요 성령 집회 시에 드려지며 이어서 수련회가 다음날 23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모든 권사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SDS 401까지 수료하시고 세미안 교회의 한 가족이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세미안 제자학교 101이 오늘 오후 2시부터 로고스홀에서 진행됩니다. 101 과정을 아직 듣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민아파트 전도 블락파티가 3월 1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부스에서 접수해 주시고 오늘 오후 1시 난민사역 전체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역을 위한 도네이션을 받고 있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동그라미 예배 교사 및 봉사자를 위한 1차 교육이 오늘 오후 12시 40분 두란노홀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교사연합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비전체플에서 있습니다. 차세대 교역자, 교사, 향기, 부장, 씨앗, 자문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기 교사 자격훈련반이 3월 10일부터 총 3주간 매주 주일 오후 1시 113호실에서 있습니다. 모든 예비 교사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세미안 교회입니다.